안녕하세요. 라이온 투자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이혜수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경제TV를 입력하시면은 라이브 방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마이 주식 라이브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한꺼번에 입력하시면은 종목 상담방, 채팅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종목에 관한 질문들 올려주시면은 전문가님이 해결 도와드리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 팀 최창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중국 증시 금리 인상 여파로 장 후반이 가까워질수록 한국 증시도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 지수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조금 실망스러웠죠. 네. 네, 미증시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사실 저는 미증시는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우리 시장에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시초가는 좋은 영향 미치겠지만, 오히려 저는 미증시는 그냥 방향만 우상향으로 잡아주고, 적당하게 우리 그 신흥국 증시가 오히려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게더 우리 한국 시장에는 유리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기록을 했었죠. 이에 따라서 오늘 뭐 아침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장 중에 그 남북 경협주들 관련해서 조금 그 악재도 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아침의 순매수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뭐좀하좀 매수세가 좀 줄어든 점이 수급 상황의 그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도 종목군들 업종이나 주도 종목군들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 소재 코스닥에서는 뭐 이런 주도 종목군들 그리고 뭐 엔터 미디어주들 이런 단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약간의 좀 단기적인 가격 부담이 조금 느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주가 하락한 전강 후약으로 밀렸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장중 눌림목으로 마감되었는데, 오늘은 장 후반까지 이렇게 장중 눌림목 후에 계속해서 눌림목을 극복하지 못하고 좀 음봉이었지만, 내일이나 뭐 내일 오전 정도는 추가적인 약세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술적인 반등 흐름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전략은 먼저 안도렐리 관점에서 조금 더 반등 지속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계속해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달러와 약세가 지속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머징 마켓 ETF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지 여부, 이런 해외 시장 변수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시장 변수 여부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중국 증시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상해종합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은 초상증권 박신영 연구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을 앞두고 있는 중국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중국 증시는 전일 강세에 이어서 오전장 상승세로 출발하였다가 지금은 소폭 약세로 전환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소재가 없는 상황이지만 전일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쳤던 뉴스들이 오늘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상해 종합지수는 0.11% 하락한 2,77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신천 성분 지수와 창업한 지수는 0.04% 상승, 0.02% 하락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PBOC가 지난 주말에 위안화 환율 산정에 경기 대응 요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일방적인 위안화 약세의 흐름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위안화 절하 부담이 해소되면서 전일 상승세를 이끌었고, 오늘 역시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을 6.8052 위안으로 고시하면서 전일 6.8508 위안 대비 크게 절상 고시하였습니다. 전일과 유사하게 위안화 절하 부담이 해소되면서 항공 섹터가 개별 섹터 중에서는 2.19% 상승한 가장 큰 강세를 기록하였고요. 한편 전일 상승했던 소비 섹터의 주가 흐름은 오늘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전통주인 백주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주 섹터는 0.43% 하락하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2위 백주 기업인 오량에게 상반기 순이익 증가율이 43.02%, 3위 기업인
다우지아오 같은 경우에는 34.08% 상승하였지만 오히려 하반기 실적 성장률 둔화 우려가 더욱 무게에 실리면서 오늘 주가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한편 전일 나온 뉴스였죠. 중국이 빠르면 9월 5G 주파수 최종 할당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뉴스가 발표되면서 전일 통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역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차이나 유니콘과 차이나 텔레콤은 3.5GHz 대역에서 각각 100MHz 폭을,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2.6GHz 대역에서 100MHz 폭을 할당받을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고 있고요. 주파수 할당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통신업체들의 본격적인 5G 네트워크 건설과 장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에 선 반영되는 긍정적 흐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초상증권 박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오마이 주식 시작해 볼게요. 토크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FTSE 9월 정기 변경 발표,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스 체인지 FTSE 한국 지수의 9월 정기 변경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공감 토크에서는 관련 내용과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JYP 엔터, 애경산업 같은 13 종목을 한국 지수에 신규 편입한 네. FTSE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일종의 ETF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네. 뭐 지수나 컨츄리 그 ETF를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지수를, 벤치마크 지수를 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약간 1년에 두번 정도, 3월과 9월에 이렇게 1년에 6개월마다 편입되는 종목들 정기 변경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 정권의 그 자료에 의하면 이번 발표가 비교적 지수에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편입 종목이 많고 편출 종목은 좀 작은 관계로 비교적 관련주에는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발표일에 편입 종목을 진입하고 그리고 적용일에 청산하는, 발표를 했을 때 바로 매수를 하고, 실질적인 적용일에는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을 때 재미있는 이런 그 데이터가, 수익률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그 이번 발표 내용, 한번 편입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시죠. 미래에셋, 대우이우비, 애경산업, 신세계 인터, FNF, 에스모, 상상인. 종목을 이렇게 쭉 보시면 대부분 약간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한번 시세를 한번 내었던 종목들, 최근에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한번 조정이 나온 그런 종목들이죠. 반면 편출되는 종목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서현이와 덕산하이메탈, DY, 크루셜텍, 이런 종목들인데, 자, 여기서 제가 이번 삼성 정권의 이런 데이터에 의하면, 이게 발표된 게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인데요. 그러면 발표일에 매수를 하고, 실질적인 적용일은 9월 아마 중순 정도, 9월 중순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편입일에 종목을 매도했을 때 과거 데이터에 의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 백데이터라고 하죠. 백데이터. 2016년 3월경부터 한번 보면은 총 8번가량이 이렇게 한번 변경이 되었었는데요. 한번 데이터가 어떤가, 즉 예를 들면 이번에 편입되는 종목을 발표일 당일에, 그러니까 우리 월요일 시초가가 되겠죠. 발표일 당일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적용일에 9월 중순경에 매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고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냈을 때가 뭐 41%, 최저가 한2.8%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편입 종목 매도, 편출 종목은 대주매도, 공매도도 이렇게 포함되겠죠. 이런 투자 전략을 취했을 때 평균적으로 14.7%의 이런 결과가 나왔다. 비교적 뭐좀 눈에 띄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일 진입과 이 적용일 청산 전략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분석 결과가 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자, 편입 종목은 발표일에 매수를 하고요, 편출 종목은 발표일에 공매도, 대주거래 매도를 하는 전략입니다. 이두 전략을 같이 취했을 때 매수한 종목과
공매도 취한 종목의 그 후에 다시 또 환매수를 했을 때 그 종목 대응 전략의 그 확대를 보면 한 14.7% 나오는데, 자, 대응 전략을 제가 한번 짜드리면요. 자, 이렇게 하시죠. 편출 종목 매도는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그 공매도나 대주 거래 매도를 하는 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편입 종목 13종목에 대해 가지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매수를 13종목 약 한 100만 원씩, 13종목 한 1300만 원 되겠죠. 100만 원씩 매수하고, 적용 시점일,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언젠지는 제가 지금 그 확인을 좀 못했는데, 아마 9월 중순 정도로, 다음 달 중순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적용 시점일 바로 전날에 한번 매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 부분을 한번 투자자들께서, 아마 시청자들이 한번 각 종목들 100만 원씩 13종목 모두 한번 매수를 하셨다가 내일 아침 시초가로, 그리고 9월 중순경에 적용일 전에 한번 매도를 하면은 아마 데이터에 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번 우리도 한번 그게 맞춰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오늘 종목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략 자료까지 잘 살펴봤고요. 자, 지금 그럼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종목 상담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강찬희님의 종목입니다.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매수가가 현재 18,400원이라고 하시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현재 하반기 수익성 악화 전망에 영 주가가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하락 마감을 했어요. 메리츠 화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에 있는데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보험주하고 증권주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화재 보험주들이 이렇게 약하냐 이런 말씀을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뭐 첫 번째 이유는 물론 뭐 수급상의 그런 기관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그런 포지션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부정적으로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보이는 이유는 일단 모멘텀을 보면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애초에 굉장히 가속화되려던 그런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화재보험주 뭐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주들 예대 마진 확대, 운용 수익이 확대되면서 폭이 커지면서 수익이 좀 더 확대되는데 지금 이번에 미국 그 최근에 나타나는 미국 경제 지표에 의하면 가장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7월 관련 거시 지표들이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역 분쟁에 의한 여파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미국 연준에서도 무역 분쟁의 여파를 좀 경계하는 그런 코멘트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12월도 당연히 금리 9월 달은 당연히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요. 애초에 12월도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세 차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두 차례 인상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 수혜주는 당분간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하락 지속형 패턴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뒤로 하락 지속형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고점에서 하락한 폭의 3분의 1 되돌림만 마무리하고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는 경우 네, 주로 파동의 흐름을 보면 3분의 1 되돌림 마무리되고 이렇게 하락하고 그 다음에도 보면 주로 3분의 1 되돌림 마무리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느낌이죠. 네, 이런 경우가 보통 보면은 여기서 네,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 되돌림을 주지 못했을 때는 주로 하락 지속형 패턴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파동상의 흐름을 보면 기술적 반등 이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가 수준에서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제가 가장 최근에 파동을 패턴을 말씀드리는 이 가격대 19,150원 선을 거래량 수반되면서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 그때 추격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는 일단은 최소한 50% 이상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는 현재가 수준에서 최대한 50% 이상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페이스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서경훈 님이 물어봐 주신 종목인데요. 제이콘텐트리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은 제이콘텐트리는 드라마 관련주로서 뭐 하반기 방송 필두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효하면서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뭐 엔터주들 흐름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면서 오늘은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자, 앞으로 제이콘텐트리 전망이 조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최근에 국내 미디어 엔터 뭐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상승이 나왔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도 업종들 주도 테마주들 좀 가격 부담이 좀 느껴지는 구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딱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SM이나 JYP 엔터 같은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가격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J콘텐트리도 그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가격 조정은 조금 느껴지지만 여기서 상승 추세 마무리, 하락 전환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하신 전략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은 최근 네, 뭐 연초 이후로 한 8개월 동안인데요. 이렇게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메리츠 화재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죠. 네, 그러네요. 네, 저점에서 고점 대비 하락한 폭의 3분의 1 되돌림 이상을 지금 뚫고 오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기술적인 눌림목이 있는 거죠. 지금 3분의 2 되돌림 가까이 가니까 지금 힘이 좀 붙이는 이런 흐름이죠. 여기서 약간의 좀 눌림목을 주고 나서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흐름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갔다가 여기서 되돌림 약간 주고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는 뭐 이런 전략으로 흐름으로 보시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술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단 그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추가 하락 시 재매수하는 전략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이콘텐트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중 축소 전략 제시해 주시고 추가 하락 시 매수 전략, 네. 재매수 전략 네, 해주시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화정님의 종목입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5만 원에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아직 미련이 남아서 버리지 못하고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두산중공업하고 공사 수주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삼성물산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물산. 저는 삼성물산은 일전에 우리 7월 초경에 11만 2천 원 선까지 내려갔다가 왔거든요. 좀 이 화면에서 가격을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봐주시면 7월 초에 한번 주가가 하락 클라이막스를 한번 주고 지금 반등 추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이 전 저점, 7월 초 저점은 깨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약간의 좀 기술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보유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한 6개월 가량의 그 흐름인데요. 네, 보면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보면은 네, 갭 하락 후에 여기서 시작되었는데요. 자, 단기적으로 네, 하락한 폭의 3분의 1 되돌림 이상 올라왔고요. 3분의 2 되돌림까지 이게 갔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죠. 아까 패턴상으로 말씀드렸던 J콘텐츠의 흐름과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네요. 갔다가 한번 눌림목 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 눌림목은 조금씩 있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하락 시에는 지지선이 11만 9천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관점 전해드리겠고 11만 9천 원, 11만 9천 500원 선에서 한번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만 9천 원 선에서는 비중 확대 전략까지 네.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페이스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캠텍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직 매수는 안 하신 것 같고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최근 흐름 좋습니다. 포스코 캠텍. 자, 지금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업종과 테마주들 단기적으로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지금 현재 가격 부담이 느껴지고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 소재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지수 대비해가지고 좀 많이 올랐는데요.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일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종목이신가요? 아니면 관심? 보유 종목은 아니시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망이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가격 조정 후에 한번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흐름을 보면 차트를 보면 자 단기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자 바닥에서 올라간 폭의 3분의 1 조정만 나오고 올라가고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요한 칸, 요 칸, 칸 수만큼 요 칸수만큼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목표치 뭐 오차를 좀 감안한다면 거의 다 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목표치가 거의 이 수준이니까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조정이 조금 나온다면 한번 전고점 부근 여기서 뭐 저항선이었던 이 부분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53,500원 선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을 아직 매수하지 않으셨다면 53,500원 선에서 한번 관심을 네.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포스코 캠텍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못다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는데 4시 30분까지 계속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마무리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외국인이 무려 6거래일 연속 코스피에 순매수하는 등 수급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내일 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에 유효할까요? 네, 오늘은 장중 눌림목이 아니었고 일중 눌림목이었습니다. 내일 오전장 혹은 내일 한 차례 더 조금 조정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 하락으로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렐리 중에 그 과정 중에 기술적인 업종 및 종목 차별화 과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거래소는 외국인 수급이 잘 받쳐주고 있는데 코스닥 수급이 좀안 좋았었죠.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도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도 팔고 있고 코스닥도 좀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가지고 기관이 거래소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전략인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좀 보일 그런 기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스케일업 펀드가 시장 규모가 좀 확대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 좋아질 그런 개연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으로 접근하시는 게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고 업종 및 상승 업종과 상승 종목 차별화 관점에서 기존에 단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나 종목들보다는 상승 소외 업종이나 테마주들, 예를 들면 수소차 관련주나 게임 관련주 이런 종목들로 한번 단기적인 순환매도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드리겠고 관심주로는 뉴로스와 컴투스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뉴로스, 그리고 컴투스, 그리고 관심 테마 업종으로는 수소차, 그리고 게임 테마 업종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윤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